취하는 거가 거의 같네요. 같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다를 바가 없다고 했잖아요. 형태만 변형이 될 뿐이지.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밝은, 이제 얘는 무시하고 밝은 데서부터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천히. 자, 가장 밝은 데서부터 들어갑니다. 가장 밝은 데서부터 들어가서, 자, 물 조절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얘를 또 무시하겠죠. 그러면은, 자, 만나죠? 그러면 같은 노란 색깔이 밑에 깔려져 있지 않는 것과, 얘 모노톤이 깔려 있는 거를 지나갔을 때, 색깔이 서로가 배합이 되죠? 이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중간색. 그렇죠. 그럼 자동적으로 다른 색깔을 굳이 혼합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섞이면서 색깔이, 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뭐, 카드뮴 옐로우하고 같이 섞어주면서, 얘를 조금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딱 튕겨져. 이거를 갖다 그냥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해줄 때, 여기서부터 눌러서 튕겨주면서,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젖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얘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이게 되는 거죠? 밀리죠. 그렇죠. 자, 얘를 그냥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고 또 그러면 얘가 바르는 동안에 얘는 말랐겠죠. 그럼 다시 얘를 지나가면 이쁘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서 카드뮴 옐로우를 오렌지를 조금만 더 배합을 해서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모양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얘를 다시 위로 당겨주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가는 거죠. 왜? 얘하고 얘하고 약간의 차이지만은 얘를 해줌으로써 중간 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좀 빠져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노란기가 있죠? 그러면은 다시 얘를 조금 더 짙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고 들어가는 거죠.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야 될거 아니야. 자, 이렇게 다시 잡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를 돌아가면서 톤을 다시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침범을 어떻게 되죠? 이 색깔 들어갔죠? 약하게.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당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아직 붉은 색깔 들어가지 않지만은 가장 밝은 부분은 침범하면 안 되네, 그래요? 그렇죠? 이미 칠해 있는 부분들은 빛이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잖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다시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하고 버밀린 휴를 씁니다. 같이. 그러면 좀 다른 데서 써야 되겠죠? 약간 붉은기로 돌아갑니다. 퍼머넌트 레드 조금 들어가고요.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자, 근데 밑에 잡아줬는 이빛 있잖아요. 얘는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놓쳐버리거든. 이게. 그래서 잡습니다. 잡고 다시 밑으로 깝니다. 자, 안쪽으로 계속 가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얘를 다시 만나고 싶지만 참으셔야 돼. 덜 말랐기 때문에. 자, 다시 얘는 붓을 좀 세우고 세웠다가 눕혔다가 세웠다가 눕혔다가.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눌러서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더 붓을 계속 돌려보게 되면 톤이 빠져요. 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정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자, 그리고 이 어색한 부분들은 터치로 해서 다시 잡습니다. 자, 톤이 어때요?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느낌 들죠? 이때 이제 얘들은 지금 다 말랐다 싶으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살고 다 살아버리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눌러서, 예, 돌려주고, 다시 또 여기서부터 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다시 한번 톤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모양에 따라서 이동을 또 한번 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얘가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문구 아래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동그 모양이 이렇게 마주 보도록 하면 되네요. 그렇죠.
잘 보시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밀리온에서 퍼머넌트 레드 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돌려요. 그래서 물을 좀 빼주죠. 다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단계로 다시 내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안쪽으로 가죠. 돌아가는 느낌. 다시 여기서부터 돌아가겠죠. 이렇게 자 돌아가서 근데 성급하게 다시 여기도 해야겠다. 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다시 하고 싶지만 참으셔야 돼. 다시 여기도 하고 싶지만 참으셔야 돼. 그렇죠? 다시 하고 싶지만 참으셔야 돼. 이해하셨죠? 네. 제가 크로스는 피하라고 제가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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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죠. 네, 네. 숫자는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속으면 안 돼. 왜? 물이 먹어 있는데 급하면은 이렇게 말라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속이 아직 덜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냐? 잡고 올려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이어서 이렇게. 그럼 밑에 깔려있는 것들은 계속 중간 톤이 되는 거예요. 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네. 그럼 얘도 눌러서. 그러면 얘가 계속 머물고 있느냐? 칠하면 칠할수록 어떻게 되죠? 연해지죠. 그렇죠. 연도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파르테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많이 기다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겹치면서 색깔이 톤이 어떻게 한 톤 살짝 올라가죠? 네, 밀도가 높아요. 자, 같은 거죠. 다른 색깔을 쓰지 않아도 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죠? 네. 맑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다른 색깔을 갖다가 계속 할 필요 없고 같은 양, 같은 느낌의 같은 걸로 말라서 올리면은 색깔이 톤이 착착착착착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를 다시 올려주면 한 톤이 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다시 얘를 다시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느낌의 이 그 터치 기법만 잘 이해하시면 맑은 느낌에서 계속 계속 잡아준다는 거죠. 자, 색깔 많이 씁니까?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발라져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모노톤 했는 게 있죠? 얘로 그냥 지나갑니다. 얘도 그냥 지나가죠. 이렇게. 자, 아직까지 붓에는 물기가 아직 남아있죠, 그렇죠? 자, 일단 한번 쫙 깔아줍니다. 자, 푸른 색깔이 점점 없어지죠? 그렇죠? 푸른 색깔은 점점 없어지고 사과의 모양이 조금씩 연해지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색깔 퍼머넌트 레드에다가 퍼머넌트 로즈를 조금 씁니다. 그래서 지금 물 양을 적당하게 부셔야 돼. 물이 좀 많죠? 그래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색깔이 싹 올라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벌써 다 말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크로스를 피하라고 그랬죠? 자, 다시 여기 다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자 크로스 피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다시 여기서 얘를 다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에서 얘가 딱 굳어 있으면 그 다음에 올릴 때는 같은 방법 처음에 했었던 느낌하고 똑같은 느낌이 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지금 다, 이건 조금 덜 말랐지만 일단 지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뭉쳐버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서 얘도,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항상 할 때. 자, 점점 어떻게 돼요? 사과가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톤이 점점 이 부분이 어두워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크림슨 네이크를 씁니다. 이제 점점 조금 조금씩 하면서 물은 어떻죠? 물은? 물의 양을 줄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잡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로 다시 잡습니다. 똑같아요.
흐름이죠? 흐름? 예, 예, 예.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정신없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하게 좀 빼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흐려지죠? 원근이죠? 원근 때문에 같은 색깔을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볼륨감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울트라 블루, 아까 했던 부분들 있죠. 얘들 갖다 연결해 줍니다. 다시. 이렇게. 울트라 블루랑 오페라랑? 아니, 오페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울트라하고 여기 있는 색깔하고만 접목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림자 부분을 잡아줍니다. 다시. 자.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개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개체 연습이기 때문에 이 독립된 색깔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색깔이 그 다른 사물들이 겹치면 같지만은 주변에 있는 색깔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색깔로 위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 색깔로 다시 전환합니다. 여기다가 그린시 옐로우를 조금 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잡나보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에서 얘들을 한번 잡아줄 때 색깔이 조금 톤이 내려가면서 풍부해져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볼륨감도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을 조금만 써서 얘도 잡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 얘를 조금 띄워주면 아, 경계선 때문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위로 튕겨주면서 그 다음에 특징을 잡는 거죠. 자, 특징이라고 하면 결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발색을 더 좋아지라고 한 색깔만 쓰면 되겠죠. 바로 오페라입니다. 자, 색깔 이렇게 있으면은 물을 좀 빼줘야 돼. 좀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할 때 정리할 때는 물을 좀 넣고 휴지로 꼭 찍어보죠. 네, 휴지로 발색을 하면 깨끗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색깔 전체적으로 싹 올라오죠. 톤이 그러면은 얘가 지나간 자리들은 묘한 색깔이 중간 톤이 경계가 되면서 사과가 이쁘게 나오죠. 자, 그럼 볼륨감이 어때요? 싹 올라오죠, 그렇죠? 요 끝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고 다시 정리. 자, 끝.